너 참아야 해, 강은수. 절대 들키지 마. 그저 닮은이라고 생각하게 버티는 거야. 네가 왜 여기? 하지만 은수야. 은수야. 할아버니 미안해. 미안해 할아버니. 미안해 은수야. 미안해 할아버니. 대체 은수 그 아이한테 뭐라 말씀하신 겁니까? 대체 무슨 말로 그 아이를 꼬드겨 그렇게 이용하셨냔 말입니다. 사실 강율관을 제거한 건 선왕의 명이 아니라 대신들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대비천의 결정이었어. 지병이 악화된 선왕 대신 현왕을 용상에 앉히는 결정도 대비천이었고. 아니, 엄밀히 말하면 조선의 왕실이 너의 원수야. 왕실을 상대로 복수를 하겠느냐? 소자, 아버님을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아버님을 이해하고 용서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게 정녕 안 보이십니까?